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옆 옆 옆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밑에 돼 있냐? 잠깐만요.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요. 탁구한 김재봉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머리 자른다고? 못 잘랐어. 못 잘랐어. 내일 자르지 뭐. 안 잘랐습니다. 어서오세요. 목요일 방송 시작됐습니다. 벌써 목요일이네 오늘이. 오늘 무쌍 스타즈 하냐고요? 아니요 안하는데? 무쌍 시리즈 아시다시피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네, 벌써 목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빨라. 엄청 빠르셈.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다키 던전이고요. 빅풋이 연락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안 샀니? 그래서 잡으려면 혼자 잡아야겠는데? 멀티방 파서만 잡던지? 잡을 수 있을까? 잡다가 또 배틀그라운드 못할 것 같은데? 빅풋 개재밌는데 왜 안 사지? 벌써 벚꽃 폈어요? 대박. 히우스가 2.0으로 돌아간다고 갓겜 된대요? 아 그래요? 갓겜 되고 연락해. 지금도 괜찮잖아. 뭐 2.0까지 뭐 할 필요 있어? 2.0은 뭐야? 패치인 것 같은데? 뭐야 이 노래 뭐야? 진주 조개잡이? 뭐야? 은근 좋다. 요즘에 쿨 노래를 좀 다시 듣고 있는데 좋은 노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쿨 노래 쿨 원래 발라드 좋은 거 많잖아요. 제 시절에는 그런 거 많이 들었는데 스타원 테스트 서버에 업데이트 됐다고요? 뭐요? 아 그거 리메이크? 아 리마스터인가? 봤는데 똑같은데? 뭐가 리마스터 된거임? 화면이 좀 커지고 그래픽이 조금 달라진게 별로 없는것 같은데? 근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엄청 달라지진 않은것 같은데요? 아수라 탱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완전 바뀐 건 아니죠. 그냥 화질만 높인 거야? 리마스터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완전 리마스터가 있는데
이게 나온 지가 좀 20년 된 게임이니까 약간 좀 완전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조금 좋아진 건가? 그냥 해상도나 이런 거? 라바가 좀더 이뻐? 항상 딸기 먹고 있는 것 같다고? 딸기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먹을 정도 좋아하진 않는데 딸기가 포만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기를 먹으면은 포만감 때문에 뭘 집어먹지 않아서 살이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매일 한 바퀴씩 라는 생각에 매일 한 박스씩 먹고 있어. 그거 먹어도 다이어트엔 도움 안 돼요. 하루살이님 천원 감사합니다. 딸기에 당이 맞나? 딸기로 살을 찐다. 당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딸기는 몇 칼로리인가? 드라군 명령 무시도 고쳐진다고? 아, 그래요? 와, 그거 아직도 그랬었어? 옛날에 드라군 진짜 말안 들었는데, 막 클릭하면 말안 듣고 그랬는데. 그래픽이 좀 바뀌어야 좀 새로 하는 맛이 날 텐데, 크게 바뀌는 거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듯. 스타원 리마스터 되면 아프리카는 좋겠네? 개인 소유하고 있는 딸기 맛. 드라군 원래 좀 멍청해. 발키리 오류도 고쳐진다고? 아, 발키리 그안 쏘는 거? 발키리 많이 뽑으면 안 쏘잖아, 미사일을. 잘안 쏴. 조금만 쏘고. 왼팔에 지지거리는 것 같다고? 아, 여기 초록색 있어서 그래요. 초록색 크로마키잖아. 스토리 모드가 더빙된다고? 아, 그건 괜찮네. 스토리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 다음번 염색은 초록색 부탁드린다고? 오늘 옷 프로 게이머 같으시네요. 제가 염색을 다음 달에 뭐 있어가지고 인디게임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 심사위원 가야 돼서 초록색 이런 거는 좀 그럴 듯 가서 좀 이상한 사람 보일 순 없잖아. 갈색이나 좀 밝은 갈색이나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큰일 났다. 뭐 어떻게 심사하지? 막 심사 막 잘못하면 욕먹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재밌는 거 찍어야겠다. 엄근진. 어떻게 하냐? 점프 있으면 10점. 점프 가시 있으면 10점. 점프 가시 공룡 있으면 만점. 남의 눈치 뭐 하러 보십니까? 화끈하게 초록물 부어버립시다. 남의 눈치 봐야죠. 같이 사는 세상인데. 혼자 살 거면 무인도에 살지. 지금 채팅 딜레이 좋아졌어요? 그래?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동영상 통계 보기. 오, 6초. 맞죠? 6초. 진짜 빨라졌다. 6초, 7초 나오는데? 개빠름요. 거의 아프리카급인데요? 딜레이는 이제 많이 해결됐어. 버퍼만 좀 해결되면 될것 같은데? 6초, 7초. 저는 6초, 7초 나와요. 9초? 6초, 7초. 새벽에 5초, 6초도 돼요? 게임하면 좀 느려져? 아, 게임을 막 고화질 같은 거 하면 좀 약간 느려지는 건가? 우가 우가는 3초라고? 3초까지는 안 나와요, 우가 우가. 우가 우가가 열나 빨라야 4초야.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 빨라야 4초고. 지금 거의 차이 없다 보면 한 2초 정도 차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게임 뭐 하냐고? 오늘 배틀그라운드 나키스 던전에 앞에 빅풋을 하고 갈지 안 하고 갈지 좀 고민 중이에요. 배틀그라운드만 갈 수도 있고 빅풋을 잠깐 했다 갈 수도 있고. 빅풋 한번 잡고 오는 싶은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도. 어제도 반피 넘게 깠잖아. 어? 조심조심 하면서 덫을 이용해서 피좀 빼고 딜 하면 잡을 것 같은데. 혼자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보니까 세 명이서 하든 혼자서 하든 템은 똑같던데? 어? 세 명이서 하면 한명템 없어. 궁금해.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조데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데스님 왜 그래? 어? 데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이 왜 그래? 읽어 보니까 몇몇 외국 이상하네. 스트리머들이 인기 있는 풍영이 한 게임을 따라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와는 별개로 무쌍 스타즈 오늘 발매인데 할 의향 있으신가요? 아니요, 무쌍 스타즈 안 합니다. 네, 무쌍 스타즈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쪽 게임은 약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고요. 외국 스트리머들이 나를 따라한다고? 그게 아니고 게임이 신작이면 돌고 도는 거예요. 이 빅풋도 저 말고 다른 애가 하는 거나 봤는데, 외국 사람이 하는 거 봤는데, 이건 시청자분이 추천해 준 건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본거 같아. 게임을 따라한다? 말도 안 돼. 자기가 만들었어 게임? 응? 그냥 신작 나오면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게임 하다가 재밌어 보이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진짜 소름이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댓글에 이거 누구누구님이 하셨는데 님왜 따라 하시죠? 그런데 소름. 어? 아니 뭐 마인크래프트 무슨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한다. 막 만약에 그 맵을 가져와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 무슨 게임 신작 나온 거를 누가 하든 PSN에서 무슨 상관이야. 배틀그라운드에서 풍월량을 저격할 인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전장에 합류하세요. 하지만 공룡 산재 게임 때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뭐 옛날 게임 중에서도 누가 했는데 봐서 재밌어 보이면 똥멍이 애를 할 수도 함부로 있는 거지. 흉내내다가 요단강 건널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그냥 무조건 12시에 새로 나온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원조가 될수 있어요. 나오자마자 하면. 보통 외국 게임 12시에 나오거든요. 12시나 1시. 12시나 1시에 새로 나온 좀 재밌을 것 같은 게임 해가지고 이거 내가 했다. 따라하지 마라. 여기 원조다. 저작권 내라. 그렇게 된다니까. 자기가 재밌으면 하는 거지. 근데 전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일단 훈수도 있거든. 그래서 신작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는 게 좋긴 해.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말고도 훈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게임을 뭐 할지 미리 안 알려주는 것도 그거야. 미리 막 공부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훈수 들려고. 좀 늦게 하면은 막 훈수도 그런 거안 좋아해서. 풍영 사랑해요. 위제님 천원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새로운 게임을 서로 같이 알아가는 맛. 아 이거 아닐까요? 저거 아닐까요? 이런 게 재밌는데. 위윙 오늘 티볼리 나왔어요. 피우 피우 푸푸푸 넘나 기쁜 것 유유.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님. 감사합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같이 알아가는 재미. 그 정도 노력이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인정해줘? 그런 노력하지 마세요. 뭘 인정해줘? 그래서 신작은 빨리 하는 게 좋고. 우주 탐사 게임 아스트로니어의 개발자이자 개발사 공동 그 다음에 설립자인 폴 오래된 게임 같은 페페라시가 경우에는 31살이 나이로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이 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돌아가셨단 얘기예요? 아스트로니어면 저번에 했던 시청자분들이랑 했던 그 게임인데. 아, 그래요? 아이고. 재밌게 했는데.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31살이면 저보다 어린데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작 같은 게임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거는 제가 좀 피하는 게 그런 거예요. 훈수가 너무 많아. 훈수도 그렇고 막 뭐라 하는 애들이 많아서 재미가 반감된다고. 옛날 게임도 좀 별로 안 유명한 거는 애들이 모르거든. 유튜브에서도 뭐? 아 유튜브에서 콘텐츠? 그런 캠방이나 뭐 이런 데도 콘텐츠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막 누가 원조냐 막 이런 거 싸는 것도 있어. 그런 거는 좀 그럴만도 하지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디어 같은 경우 누가 먼저냐 막 따라하지 말아 할 수도 있는데 없던 걸 만들어낸 거니까. 뭐가 있나 근데? 나도 본 거 같은데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보면은 좀 유명한 콘텐츠들 같은 거 있잖아요. 족발집도 아니고 원전 왜 쳤냐고. 4월 1일 애척 금댕이 탄생하나요? 풍의 길링 감사합니다. 네, 6개월 되겠네요. 아 대신매 먼저 싸움. 그 원래 TV에 먼저 있던 거 아니야? 응? 그 옛날 케이블 TV에 있었던 건데. 만겜 살리기 전문 스트리머 김영태 씨가 36살이 나이로 트위치의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 거 들이치지 마라. 레벨 시스템 개편, 전리품 상자 추가, 아나운서 음성, 스프레이, 깃발, 이모티콘, 초상화 추가, 신영웅 자벨린 아마존 카시아 추가, 히오스 2.0 베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뭐가 추가됐다고? 전리품 상자는 뭐지? 히오스 안 한다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원래 히오스 하던 방송도 아닌데. 응? 루시우 한번 해보긴 했어야 되는데 궁금하다. 루시우는 좀 궁금했는데. 오버워치 미국 갔냐고요? 당분간 좀 쉬지 않을까? 너무 많이 했어. 겐지 나온다고? 아 히오스에 겐지 나와요? 대박. 재밌을지도 모른다고? 뭐 히오스? 히오스는 나쁘진 않아. 게임 재미 자체는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히오스보다는 롤이 낫죠. 롤이 더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 두 개 다 비슷하거든요. 롤이 좀 더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옛날부터 롤을 많이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 히오스. 전 히오스를 배척하고 롤을 받아들 때라고. 배척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 잘 안 알려져 있고 훈수도 거의 없을 고전 게임이나 좀 기간된 게임을 추천하려고 하면 꼭 스팀평이나 메타스코어가 나더라고요. 잘 알려져 있고 훈수도 거의 없고 좀 기간 좀 된 그런 게임은 재미가 없어.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안 했겠습니까. 정말 찾기 힘들어요. 이거. 있긴 있는데 간혹가다 있긴 있는데 방송용으로도 재밌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재미없을 확률이 높아. 그런 게 있어. 거의 재미없을 확률이 높아. 이유가 있어. 정말 진주 저기 진흙 속에 진주는 있을 수도 있는데 찾기가 좀 힘들죠. 만겜이라뇨. 게임에 만겜이 어딨어. 히오스를 하면 훈수가 없을까요?
히오스류도 다 훈수 있죠. 게임 방송에 훈수가 없을 수도 없어. 페이커 방송에도 훈수가 있는데 게임 방송에 훈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예, 당연히 있는 거고 정도의 차이죠. 페이커도 죽으면 뭐라 하는데. 테트리스요? 테트리스도 훈수 있지. 어, 긴 거 모아놨다가 한 번에 꽂으세요. 사이드에 한 줄 비워놓으세요. 말고 있잖아. 어, 왼쪽에 한 줄 비워놓으세요. 말고. 모든 게임에 훈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먹방에도 훈수가 있더라고. 먹방도 훈수 있고 뭐 옷 살 때도 훈수 있고 다 있어. 훈수 세상이야. 정도의 차이지. 결혼할 때도 훈수 있고. 훈수 아니고 훈수. 어, 길 갈 때도 훈수가 있어. 오블록 왜 넣냐고. 알파고한테도 훈수도? 아 그래요? 근데 훈수를 이제 두면 그냥 두면 되는데 말을 좀 거지같이 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뭐.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눈 좀 자주 깜빡이라고. 빌 게이츠한테 뭐라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어디냐 루리앱에서 어? 어떤 분이 만화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화 좀 쉽게 그리는 법 같은 거 그렸는데 댓글에다가 그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절대 프로 못 된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만화가 양경일이었어. 그 그림 그린 사람이 만화가 양경일인데 댓글에 이게 선이 뭐 잘못됐니 어쩌니 어. 하지만 프로였다. 선의 기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랬나? 훈내박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훈수계 레전드 누구라고 이름이 시플루야? 그런 거 보면은 어 훈수는 어쩔 수가 없어. 시라소녀한테 주먹질을 가르쳐. 아 게시판 직이었어요? 아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 그랬어? 루리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 오진다고? 그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사이트마다 커뮤니티마다 좀 특색은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물에 그 밥이야. 편가르기 할 필요가 없어. 가끔 보면 커뮤니티들끼리 막 편가르기 하는데 어? 저놈이 여기 가서 어, 이거 하고 여기서 하고 다 해. 그놈이 그놈이야. 약간 막 소속감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어디나 어디 가나 이상한 애는 이상한 애인 거고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거고 진짜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막 도를 넘어서는 커뮤니티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아예 룰이 없다든지 규칙이 없다든지 이런 커뮤니티만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분위기 차이는 있어도 결국에는 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놈이 그놈이야. 성향이 엄청 다르다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거기 없어지면 다른 데가 그네들 똑같아. 일부를 보고 전체를 매도하면 안 돼.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사이트. 대신 이상한 놈들이 더 모이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 성향이라서 일부러 더 이상한 애들이 더 모이는 거지. 그런 건 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부를 보고 그 사이트를 평가해서는 안 돼. 커뮤니티나 어디가 개념 사이트니 개념 카페니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옛날에도 말했지만 아프리카 있을 때도 말했지만 다른 막 그때도 아프리카 할 때도 뭐 인벤이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 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아프리카에서 채팅하고 막 이런 걸 더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니잖아. 사람마다 다른 거지. 뚝딱 빌런. 트위치도 이상하다고? 트위치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트위치도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 남자 버전 뚝엔 딱. 여기도 이상한 사람도 있다고. 우리 방에도 있을 거야 아마. 우리 방에도 이상한 사람 있을 거야. 요즘에 매일 이상한 거 오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무슨 매일인지 말 안 하겠지만 무섭더라고. 무서워. 트위치는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거 왜 보냐고? 가끔 보면은 역시 아프리카보단 트위치가 짱이네, 뭐 다음 팟이 짱이네, 뭐 이렇게 막 편나누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소속감 가지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매움은 차단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트위치는 뭐요? 우가우가처럼 급식들이 날뛰지 않는다고? 여러분 잘못하시나 본데 롤 대회나 저기 오버워치 대회 가셔서 채팅을 보시면 똑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어디가 급식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가 없어. 대회 때 한번 보세요. 대회 때 채팅창을. 똑같아. 아프리카랑 똑같더만 뭐. 관리의 차이지. 관리의 차이. 관리를 하냐 안 하냐지. 다 똑같아. 님 이름 다르게 논의하면 순위도 다 따로 들어가나요? 풍영 조아님 아니요. 이름을 다 다르게 해도 내가 클릭하면은 그 사람이 다르게 바꾼 거 다 나와. 왜요? 님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바꾸셨구나. 외국 풍뎅이 그 다음에 이분인데 말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다 나와요. 떡, 뚝, 뜩, 띡, 뚜루, 떡, 뚜겐, 딱,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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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어요. 하지마, 뚝딱. 길게 하지마, 시끄러. 닉세탁. 이게 도네이션이 클릭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닉네임으로 바꿨는지 다 떠요. 떠야지. 그래야지 알지. 그래서 밴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클릭하면 밴을 할 수 있어. 도네이션 밴 할 수 있어. 구글 번역기에서 미리 듣기로 들어볼 수 있으니 연습은 거기서. 뚝엔 딱 금지는 아니고 뚝딱을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딱딱우리는 한 번만 왔으면 좋겠어. 민간인 사찰. 강력하다 트위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트위치 프로그램이 아니고 트위치에 연결된 트위치 서드 파티다. 아유 감사합니다. 풍퓽 풍퓽 풍퓽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민간인 사찰. 전에 깜짝 놀랐어. 극딜하던 사람이 연소로 두 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사람이었어. 닉네임만 바꿔가면서 극딜이었던 거였어. 정보 8시 9시 사이에는 진성 풍뎅이밖에 없다. 하스왕 김하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얼굴의 도네이션. 둘 다 다른 스타일로 딜하더라고. 위조시분 깜짝 놀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루 토파즈님 112,500원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뇌피셜과 훈수가 넘쳐나는 종합게임 풍월량 방송 추신 인생도 훈수가 넘쳐요. 아유 감사합니다. 블루토파즈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돈의 리스트로 살생부 작성하시는 거 아니시죠? 이거 색깔이 왜 이러지? 살생부라뇨. 오해입니다. 됐다. 자글자글하다. 어떡하냐 이거. 조명 공사를 한번 해야되나? 조명 큰거를 한 사야되나?
뒷배경이 좀 어두워서 자꾸 자글자글해요. 감사합니다. 블루 토파즈님. 감사합니다. 오늘정이 오늘정 빅풋. 빅풋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풋을 한번 잡고 배트그라운드 다키즈 던전 이렇게 할게요. 괜히 돈 쓰지 말라고? 아니 아깝잖아. 찌글찌글거리니까. 크로마키 뒤에 무슨 색으로 깔았냐고? 초록색이죠,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할 수 있는데 초록색. 영역. 보시면 약간 음영이 있어요, 음영이. 이게 조명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쪽이 좀 밝죠. 이쪽이 좀 어둡고 찌글찌글한 건 상관이 없는데 조명이 좀 약해가지고 뒤쪽에. 그래서 여기서 뒤에를 초록색으로 투명으로 매기는 것이. 그래서 투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뒷배경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 방법이다. 커튼을 다리 펴보라고? 아니에요. 조명 차이에요. 조명 차이. 돌을 아십니까? 조명 차이야. 조명.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풍픽. 아 맞다. 그거 나왔구나. 그거. 레디따이 한글판. 한글판이면 뭐 다른 게 있나 근데? 스토리 알 수 있나? 레디따이 한글로 풀렸던데. 그거 무료 게임이잖아. 언제 한번 초록색 옷 입고 방송해주면 안 되냐고? 초록색 쫄쫄이? 그러면 얼굴만 있을 텐데요. 큰 소리로 웃으면 빅풋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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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 빌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디 따위 재밌어요. 그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썩 물러가라 사약한 악마여. 뭘 물러가라는 거야. 고맙습니다. 빛의 용사님. 민양인용님 5,000원 후원 감사해요. 하루살이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유튜브로 레디따이 봐서 다음 시간에 한다 했는데 그때 왜 안 했지? 아 그때 게임이 많이 나왔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못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거 게임이 어차피 스토리 게임은 아니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안 했었지. 왜 괜찮았는데 그쵸? 그건 뭐 나중에 한번 하죠 뭐. 비밀리의 미국행? 4월달에 뭐 나오나? 4월달에는 뭐 없죠? 강력한 거 게임. 잠깐만. 3월에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뭐 기억에 남는 게 없네 게임이. 오락실 구석에서 핸드폰을 보던 단발 아가씨가 기억에 남습니다. 레식다의 한글판 기대할게요. 4월은 니어 오토마타가 있습니다. 아 니어 오토마타 한글? 아 그거 해야 되나? 애매한데 그거. 4월에 아 아웃라스트 있네. 아웃라스트 4월 말에 아웃라스트 2 있네요. 아웃라스트 2. 그리고 썸머레슨. 썸머레슨 있네요. 4월달에 4월 말까지 가야 되는. 초에는 뭐 없네 별거. 초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썸머레슨 왜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영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데 썸머레슨은 굉장히 건전한 게임이고 그냥 VR 게임이고 썸머레슨 말고 VR 사신 이유가? 그 다른 PC 회사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위험한 거지. 여러분들 오해하시네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신다. 썸머레슨은 건전한 거야. 건전한 게임이고요. VR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이죠. 예. 어떻게 하냐고? 아, 게임 관련 정보니까 알지 내가. 일루전 거. 일루전이라고 이제 3D 야겜에 왕이 궁을 싫어하면 진짜 좀 궁시렁 전문 회사 있거든요. 무슨 그녀지? 무슨 그녀인가? 그 썸머레스랑 비슷한 컨셉으로 나온 게임이 있어.
선머레 쓴 미야모토 히카리 반다이 남코 게임입니다. 여학생의 여름방학 동안 가정교사가 되는 미연 씨의 VR 게임입니다. 가정교사요? 아 그래? 리얼 그녀인가요? 아 그거는 약간 성인 게임이요. 그건 성인 게임인데 그래픽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게 사실 선머레 쓰는 VR 게임에서 되게 앞에 홍보하는 홍보용으로 게임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VR에선 이런 게임도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또 PC에서 만들어버렸는데 그게 그래픽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아냐고요? 아 정보니까 안다니까. 게임 정보니까. 게임 정보니까. 그래서 그거면은 못하지만 풀스로나 풀스는 전연령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썸머레스는 그냥 할 수 있지 뭘 못해. 게임 정보니까 다 알죠. 4월 초 워킹데드 미션 한패 없던데? 어디 있어요? 링크죠. 대충 찾아봤는데 없던데. 한 거 맞음? 한패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저께 누가 얘기하셔가지고 대충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너무 대충 찾아봤다고? 아 그래? 누가 했다고? 피기니님? 피기니님 누구야? 그래서 VR 카노조는 안 하신다는 거죠? 아 푸기니님? 아 그래요? 잠깐만요. 푸기님 했다고? 그래? 미디카님이 했다고? 뭐야? 말이 다 달라. 없는데? 팀 SM 사이트에 없는데? 아 있네? 있어 있어? 아 진짜 있네. 어 맞네. 요건 할까? 맞네요. 맞아. 커니셜렉트 흥하던데. 더 워킹데드 미션인데 이거 재밌나 모르겠어요. 클램은 안 나올걸? 클램은 안 나오고 이 사람 누구지? 워킹데드 원래 보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 맞아요. 재밌나요? 한글 패치가 나왔네. 대충 찾아봐도 없었네. 한번 봐볼게. 재밌나 안 재밌나? 원래 나오던 주인공들은 아니라서. 이 사람이 미션인가 본데. I'm so sorry. Sean, it's Sadiq. They got the rest of the crew too. I'm willing to trade my brother for your friend, but anything you do to Randall, I will do to them. Do you understand? So. What do you think's gonna happen next? What do you go? 이게 워킹데드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요게 지금 한글이 나왔거든? 클램 아닙니다. 클램 그런 거 아니고요. 미션이라는 원래 원작에서도 나오는 사람인가 본데? 어? 할인이잖아. 4,000원이네? 일단 사. 나 이것만 없는데. 일단 사고 지금 또 할인이네. 마찬가지. 마침 미디에도 나와? 아 그래? 일단 4,000원이야.
와 이걸 해주네. 워킹데드는 그러면 한글 다 됐네. 이번에 나오는 것만 말고 연세 할인마가 또 하필 또 세일이야. 워킹데드는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치. 아 나 저 핸드폰 샀어요. 핸드폰 새 거 삼. V20으로 새로 삼. 원래 갤럭시 노트5였는데 막 사실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좀 진한 거거든요. 핸드폰 방송하려고 뭐 G6를 사야 되는데 살라도 V20 효도폰이야? 아니 한 나온 지 1년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그게 돼가지고 저기 컴퓨터랑 연결이 돼가지고 요즘 게 MHL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G6 아니면은 갤럭시 S8 이제 나오나? V20이 G6보다 좋다고? 아 그래요? 그렇진 않을걸? 비슷해. 스펙 끝 차이가 없다고 들었어. V3가 더 괜찮다고? 워킹데드 내일 근데 나 평일이라서 내일 쉬어야 되는데 하려면 주말에 하든지 오늘 해야 되거든? 이거는 다른 게임이니까 풀타임이 좀 길려나? 오늘 하고 내일 쉬면 좀 끊기니까 좀 그러니까 주말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려면? 재밌을라나 모르겠네.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한글을 했으니까 재밌겠지? 괜히 한글 한 거 아니잖아. 재밌을 것 같,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 거 아닐까? 응? 화면 큰 거 좋아하냐고요? 뭐 큰 거 좋죠. 크면 좋지. 주말에 확 달리자고. 저번에 하던 거 워킹데드는 그 다음 게 한글이 안 나와서요. 우리가 그때 에피소드 3까지 했나? 2까지 했나요? 워킹데드 3? 그 다음 게 한글 패치가 나와야 할 수 있어. 공포게임 언제 하냐고? 가뭄이 너무 길다고요? 공포게임? 공포게임 얼마 전에 한번 했잖아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 그거. 뭐 무서운 게 있어야지. 얼마 전에 한 거 그거 게임 이름 뭐지? 공포게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 공포게임 추천 많이 해주세요. 무서운 게 없어. 그 얼마 전에 한 거 뭐냐 그거. 뭐였지 그거 이름이? 빅풋 말고요. 루트 오브 이블인가? 하나도 안 무서웠잖아. 엄청 무서운 뭐요? 이스케이피스트? 아 탈옥? 탈옥 그거 어려운 거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나중에 한번 하지 뭐. 어제 빅풋 번개 치는 거 무서웠다고? 맞아요. 몬스터 헌터? 몬스터 헌터는 방송용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픽이 너무 안 좋아서. 삼다수꺼 얘기하시는 거죠? 몬스터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모파나 잡는데 30분씩 걸리잖아. 될까 그게? 방송용으로? 풀스나 이런 걸로 나오면 좋을 텐데 왜 삼다수로만 나올까요? 닌텐도 스위치로 나오면 좋을 텐데. 아님 PC나. 하루에 1,000원씩이네.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중국 모논? 중국 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새로 나온 거? PC 거? 잘 되고 있나? 잘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지 않을까요? 잔2816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빅풋 먼저 합니다. 빅풋 하고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다키스트 이렇게 할게요. 오늘 워킹데드는 뭐 주말이나 뭐 이렇게 하죠 뭐. 중국 거 MMORPG 뜬 것 같았는데?
빅프 산 사람. 나 빅프 샀다. 빅프 사신 분. 나 빅프 샀다. 나랑 같이 저랑 같이 갑시다. 마이크로. 산 사람 있어요? 다키스트는 아직 끝날려면 멀었어요. 예. 매일 밤 새벽은 다키스트가 책임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한 일주일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키스트 던전 이 스피드로 가면. 땅이 마리아 페미치 겠네. 풍월 링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없어? 야 이걸 안 사? 이거 왜 안 사? 이거 완전 재밌는 게임인데 빅부 이거 또 혼자 할 수밖에 없네. 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없어. 스팀 친주 목록에도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잘 보세요. 내가 보여줄게. 풍영은 전자기기는 한결 간 걸 좋아한다. 워킹데드 한 명 있고 그래픽카드도 98다리를 쓰며 배틀그라운드 12명 있고 V21 사단이 다크스 던전 13명 없어 없어. 빅풋 없어. 다크소울 33명 어? 없는 것도 많긴 하네. 나 지금 친구가 몇이지? 응? 저 친구 몇이죠? 아 친구가 별로 없네? 나 32명임? 온라인만 32명인건가? 친구 좀 받아야 되는데? PC게임은 내일 새로운 PC를 장만해서 그때서야 스팀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빅풋 갑니다. 뭐라고? 내일 새로운 PC를 아니야 오늘 끝이야 빅풋은. 오늘 잡든 못 잡든 오늘 빅풋 끝장낸다. 아니야 오프라인도 좀 있을거야. 친추를 잘 안 받아서. 친추 하면은 저격이나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어 자꾸 메시지 보내고. 풍월량님 왜 안 자시네? 오늘 할 게임 그건가요? 내가 막 게임 키고 하고 있으면 저 오프라인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할 게임 그건가요? 말은. 아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별건 아닌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별건도 아닌데 아, 되게 막 감시당하는 기분이라서 오프라인으로 다 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으면 풍월님 어저께 새벽에 그 게임 하셨던데 말고 있잖아. 어, 막 감시당한 것 같아. 막 무서워. CCTV 방송도 아닌데 검열당하고 있어. 빅풋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으면 4차. 어마어마하게 사서 저격했을 듯. 아 그러게. 아 빅풋으로 사람이 됐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쵸. 아쉽다. 포알업 스팀 평가 부정적 과반 이상 달성 믿고유는 정말 과학인가요? 블러드 트레일 포아너? 아, 포아너 처음엔 괜찮은데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꼭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렇더라. 서버? 처음에 재밌게 했으면 됐지 뭐.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괜찮았잖아요. 응했잖아. 저는 괜찮은데 이제 다른 분들은 좀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게임을 한 달 이상 안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